이 노래 너무 야, 너무 좋아. 아침이 이렇게 촉촉해지기 잊기 없기. 열이 진다. 아유 하지 말게요. 여행 스케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깜짝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행 스케치에서 형이고요. 그리고 노래를 주로 만들고 있는 루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루카 씨 네. 반갑습니다. 여행 스케치에서 30년간 리드 보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행 스케치의 센터, 여행 스케치의 비주얼 담당 남준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두 분이 뭐 아침부터 노래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대결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저희가 밤 노래를 불렀더니 예.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 노래를 이렇게 아침에 들어도 굉장히 근데 촉촉해요. 그 잠깐 사이에 감동했어. 저도요. 노래 너무 막 추억에 막 젖어들고 촉촉해지는 이 느낌 굉장히 좋은데 두 분 오랜만에 방송에서 뵀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론 뭐 지금 다들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10집 앨범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데뷔를 좀 철저히 하자 그러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앨범 작업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여행 스케치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강성기 아나운서 준비된 영상 있죠? 야, 또 이분들께서 정말 오랜 시간 이 이름을 유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새 앨범 소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근황과 새 앨범 소식들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인터뷰하시나 보다. 제가 답변을 이 정도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한 동안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없어요. 뭐라고요? 저희는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또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또 다시 확장된 모습을 보신 분들은 왜 이제서야 나왔느냐. 맞아. 저희는 늘 달리고 있었는데. 연습도 너무 거만하게 하더라고요. 아래도 꼬셨군요. 오늘 누가 더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옛날 우리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 모이세요? 네. 와. 가끔 이렇게 모여서 공연을 대비한 연습도 하고 또 실전 감각을 그것도 바꿔라 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진짜. 근데 진짜 자세가 모여서 기타를 치시는군요. 저 노래 가지고 1년을 싸우네요. 아, 엔딩이 아니라 오프닝이에요? 네, 아. 그래서 저 제목 때문에 1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괜찮은데 왜 엔딩 있으면 오프닝도 있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벚꽃 엔딩 있다고 잘 싸우고 있어요.
아니 이게 반대 급부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채널을 했나요? 아 그거 아 진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 제목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봄이 오기 전까지. 그렇죠. 루카 씨는 마음 정하신 것 같은데 오프닝. 오, 각자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본인들 일 각자 영역에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되셨고. 와, 지금 한 소절 듣는데 소름 돋지 않아요? 저희 신곡. 와. 노래의 달인들. 너무 유명한 작사가 윤사라 씨. 윤사라 씨도 계셨군요. 오랜만에 모이니까 꼭 동창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좋죠. 옛날 생각나면서. 20대 초반에 함께했던 친구들. 아, 나 정말. 그러니까 만나면 옛날 생각도 나고. 뭐 먹어? 안 먹어. 친구냐? 막내신가 봐. 특별히 연습하지 않아도 잘 맞더라고요. 준범 오빠, 루카 오빠, 세월을 받으면서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사진 같은 두 분이어서 늘 그렇게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좋은 말은 못하지만 항상 뒤에서 응원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진짜 여행 멈추는 날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후회 없이 음악하도록 해주세요. 30년 동안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합니다. 오빠들 고마워. 손끝 무지개. 아 이거는 뭐 무조건 대박 나고. 벚꽃 오프닝. 땡땡땡땡땡땡.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근데 10집 앨범이 완전체가 모여서 다시 준비하시는 거라는데 어, 다시 만나서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은 예전에 티격태격, 막작티격, 시끌벅적했었던 그런 모습이 20년이 흘렀는데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얘들이 노래를 더 잘해, 저희보다.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남 생각도 하시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린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청춘을 함께 했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모였다는 그 자체가 되게 아름다웠고 또 기분 좋았었습니다. 그 멤버들 다 같이 라이브 몇 번 정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공식적으로는 한 3,000번 정도 나왔어요. 3,000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습할 필요도 없는 뭐 호흡이신 것 같은데. 그냥 뭐 20년 만에 큐해도 확 그러니까 3,000번 하셨는데. 남준봉 씨, 네. 여행 스케치가 멤버들이 좀 많이 변화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처음에 구성을 하신 건가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가요제를 나가서 그때 본선에 진출했던 친구들과 함께 여행 스케치라는 팀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음악을 할 친구들은 여행 스케치 팀에 그대로 남아서 이제 지금까지 팀을 이루고 또 그만둘 친구들은 또 각자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루카가 기타도 너무 잘 치고 곡도 너무 잘 쓰니까 넬름 우리 팀에 영입을 하신 거군요. 영입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이랑 저랑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럼 실질적인 그 주인은 루카신 거네요. 저희 스케치.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일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기념음반이기 때문에 팀이 만들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었습니다. 저희 사실 2집부터는 이제 완전히 팀을 갖춘 그런 형태로. 지금 무려 31년 오게 됐네요. 진짜 이 31년 만에 진짜 오랜만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완전체로 저 그거 보고 감동해서 막 감동하신 분들 많고 감동했어요. 막 실검에 계속 올라가고 네네. 깜짝 놀랐는데 더 감동인 게 10대 20대 여행 스케치를 처음 들어본 이 10대 20대도 반응이 뜨거웠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노래가 단 한 분의 그 댓글들이 나쁜 댓글도 없이 꼭 공연해달라. 너무 감동이다. 우리 아이와 함께 꼭 갈게요. 그렇죠. 근데 진짜 부모님 세대들 저희 또래 이제 윗세대들은 잘 아는데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90년대 이 여행 스케치 하면 어느 정도 인기였을까?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자랑 좀 해보세요. 사랑해드릴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제 말로 이렇게 뭐 어깨 이렇게 생방송이라 이게 CG가 안 돼요. 설명하기가 좀 뭐하지만 예. 그때 당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카스트나 CD 테이프, 예. 빌보드 차트 네. 많이 팔려야만 인기의 척도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같은 경우는 그 앨범 100만 장 이상 판매량을 100만 장, 100만 장을 와. 했고요. 그리고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면 늘 저희 수식어가 있었어요. 공연의 보증 수표. 아. 심지어는 그 공연장 소극장임에도 불구하고 암표상들이 등장을 한다든지. 어머, 암표까지. 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조석도 깔아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대학교 축제를 저희가 엄청나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축제에 거의 대통령 이러면서 인기를 좀 누가 했었어요.